서늘한 가을 오후, 현빈과 손예진은 자신들의 아늑한 집에서 달콤한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빈은 재능 있고 멋진 배우로 항상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손예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손예진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유명한 스타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현빈이 손예진에게 보낸 5가지 로맨틱하고 달콤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안았던 순간. 이 커플의 가장 로맨틱하고 달콤한 순간 중 하나는 첫째 아이를 맞이한 순간입니다. 현빈은 처음으로 딸을 안아본 감동적인 순간을 언급하며 이 기쁨을 아내와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댄스. 결혼 기념일을 맞아 현빈과 손예진은 집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인상적인 노래와 사랑의 댄스를 선보여 모든 이들을 웃음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고 따뜻한 감정을 전하며 기념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 속 로맨틱한 저녁 식사. 여유로운 시간이 생길 때마다 현빈은 손예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직접 맛있는 음식을 요리합니다. 가족 속 로맨틱한 저녁 식사는 어둠 속의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조성하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커플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서로를 즐겁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일을 위한 의외의 선물. 현빈은 언제나 손예진의 기념일과 생일을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해, 그는 친구들의 그림과 가메시지가 담긴 의외의 선물 상자를 선물해 손예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빈의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행동은 손예진을 감동시키고 울림을 주었습니다. 로맨틱한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현빈은 두 사람을 위해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합니다. 해변을 거닐거나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거나 자연 속을 산책하는 등 그들은 항상 함께 즐거운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함께 보내는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빈의 애정과 관심은 손예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두 사람은 스크린상에서 아름다운 로맨스 커플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이상적인 사랑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빈의 로맨틱하고 달콤한 행동. 아내 손예진을 위한 가장 로맨틱하고 달콤한 순간들. 이 기사에서는 현빈이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손예진을 위해 보이는 간단하면서도 달콤하고 로맨틱한 행동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비진과 같이 조화롭고 따뜻하게 만들고 싶나요? 다음의 팁은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귀중한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팁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기. 모든 커플은 서로만 이해하는 고유한 사랑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달콤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나 다른 커플들을 조금 부러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항상 팬들 눈에 달콤하고 로맨틱하며 따뜻하게 보이는 커플의 완벽한 예입니다. 현빈은 종종 결혼 전부터 결혼 생활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추가적인 로맨스를 더해주는 간단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제스처입니다. 귀여운 필터와 함께 셀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하거나 심지어 웃긴 일로 여길 수 있지만 귀여우고 달콤한 필터와 함께 셀카를 찍는 것은 비진 커플이 여러 번 했던 일 중 하나입니다. 이 기쁘고 따뜻한 행동은 특히 결혼 전에는 파트너 간의 화합을 창조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소풍. 현빈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여가 시간에 손예진과 소풍을 갈 시간을 항상 찾습니다. 이것은 결혼 후 손예진이 그들의 소풍 모습을 공유한 사진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소풍은 로맨틱하고 흥미로운 활동으로 파트너와 공유하기에 이상적이며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풍은 가족과 친구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 현비는 사람들이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의 보호 본능이 빛을 발합니다. 그가 바쁘게 보일 때도 그의 주요 관심은 아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음료병 뚜껑을 열거나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안내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큰 의미와 달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지원. 현비는 자신의 아내인 손예진이 그의 지원 체계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신뢰의 수준은 모든 관계에서 중요하며 팀워크와 상호 지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관계나 가족 구성원 및 친구 간의 관계 모두에서 지원과 신뢰가 양방향으로 흘러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상호 지원, 신뢰 및 협력은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현빈과 손예진의 사랑 이야기는 이러한 원칙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제 차례는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지속적이고 따뜻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현빈의 아내 손예진을 위한 가장 로맨틱하고 달콤한 행동들. 이 기사에서는 현빈이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손예진을 위해 보이는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로 가득 찬 로맨틱하고 달콤한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진 커플처럼 여러분의 관계가 조화롭고 따뜻하게 유지되길 원하십니까? 다음의 조언은 오래가는 관계를 구축하는데 귀중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언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잡기. 모든 커플은 종종 서로만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사랑 언어를 갖고 있는데 때로는 이 달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띌 정도로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팬들에게 항상 달콤하고 로맨틱하며 따뜻하게 보이는 커플의 완벽한 예입니다. 현빈은 종종 공개 장소에서 아내의 손을 잡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 작은 제스처는 그들의 관계에 로맨스를 더해줍니다. 귀여운 필터로 셀카 찍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하거나 웃긴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귀여우고 달콤한 필터와 함께 셀카를 찍는 것은 비진 커플이 여러 번 시도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 기분 좋은 행동은 특히 결혼 전에는 파트너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소풍.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빈은 여가 시간에 항상 손예진과 소풍을 떠납니다. 이것은 결혼 후 손예진이 그들의 소풍 사진을 공유할 때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소풍은 로맨틱하고 즐거운 활동으로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가족과 친구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 본능. 현빈은 사람들이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아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분주해 보이더라도 그의 주요 관심은 언제나 아내의 안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료병 뚜껑을 열거나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안내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은 단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큰 의미와 달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지원. 현빈은 그의 아내 손예진이 그의 지원 체계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고 자신 있게 언급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신뢰는 모든 관계에서 중요하며 팀워크와 상호 지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관계나 가족 구성원과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지원과 신뢰가 양방향으로 흘러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상호 지원, 신뢰 및 협력은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현빈과 손예진의 사랑 이야기는 이러한 원칙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차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따뜻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